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정치권의 소식으로는 대통령실이 어저께 사드를 한번 이 중국에다 정확하게 못을 박아놓은 거, 그거 하나가 지금 대단한 지금 반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드 이번 달에 완전 정상화시킨다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하고 완전히 맞섰습니다. 결코 중국과 협의 대상이 아니다. 사드는 우리의 주권이다. 안보 주권이다. 아, 이번에 이것은요, 메가톤급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난리 났습니다. 중국에서 뭐 중국 대사도 성명 발표하고 중국 뭐 거기서도 하고 뭐 이거 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히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이고 확실히 대한민국 주권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이 제일 중요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될 우선순위의 제1순위입니다. 대통령실이 사드는 이번 달 완전 정상화시키겠다 시한까지 딱 밝혔습니다. 결코 중국과는 합의라든가 협의라든가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왜 우리의 주권이 너희들의 대상이냐? 아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를 받았다는데 사드 3불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뭐 미국 MD에 가입하지 않는다. 사드를 안 한다. 사드 반대한다. 뭐 이런 거. 에? 이런 거를 갖다가 이 3불 이걸 갖다가, 그리고 한미일 공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을 완전 인수인계 너희들 받았지 않냐 하고 이제 윽박지르기에다가 거기다가 한 개를 더 첨가해서 요구를 딱 하니까 NO 하고 딱 거절했습니다. 아주 정면 거절했습니다. 형님도 아우도 없습니다. 문재인은 형님이고 뭐 형나라고 무슨 큰 산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나라다 뭐 이따구 소리 했지만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딱 요점, 사드 이번 달에 완전 정상화시킨다. 그러면서 결코 중국과 이거는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안보 주권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자위적 방어수단인데 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위적 방어수단인 사드까지 너희가 못하겠냐. 그럼 너희가 북한에 핵을 개발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왜 북한 편 들면서 핵은 만들어라 안 만들어라 하면서 그러느냐. 원래 지금 중국 공산당 이 시진핑이가요.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북한하고 함께 침범한 거, 중공군이 침범한 거 아시죠? 침략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동북공정에서 대한민국을 집어먹으려고 지배하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월 정도면 완전히 정상화된다 딱 얘기했습니다. 기지가 완전히 정상화된다. 그럼 사드를 뭐 두 개를 가져오든 세 개를 가져오든 열 개를 가져오든 이거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아서 정한다. 너희들 간섭하지 마. 바로 이겁니다. 중국이 사드의 운용 제한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3불 1안까지 언급해가지고 내정 간섭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가운데 사드가 중국이 기타 갔다 붙다 할 그런 사안이 아니야. 안보 주권 사안이야 하고 그냥 정확하게 때렸습니다. 아주 어저께 아주 정확한 말을 대통령실에 해냈습니다. 대통령실이 고위 관계자 말을 빌려서 오후 브리핑을 했는데 사드는 북한 핵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 생명을 또 재산을 지켜주는 그런 자유적인 방어수단이다. 또 안보 주권 상황으로서 결코 당신네들하고 우리가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 하고 딱 칼로 뺐습니다. 아마 문재인도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아이고 저 말을 어떻게 하지? 나는 중국에 가기만 가면 혼밥하고 그랬는데 혼밥을 몇 번 했다고요? 와, 많이 했더군요. 그렇게까지 괄세당하고 왜 중국을 갔는지 참 그 양반 도대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때 같이 따라갔던 그 청와대 요원들 또는 경호실 요원들은 옆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혼자 속으로 아이고 불쌍도해라.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에 불참하는 산불에 대해서도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이란이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주장하고 중국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에 그런가 우리 안 듣는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반박을 딱 했습니다. 야 그건 누구 얘기야?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 건 누구 얘기야? 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뭐 그 참가 안 한다는 건 너하고 문재인의 얘기야.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산불에 대해서도 그것도 문재인하고 얘기야. 문재인하고 시진핑하고 너희들 얘기야.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일한이 또 있습니다. 사드 제한 운용도 제한하자. 이런 운용하는 것도 간섭하겠다. 그것도 너희 얘기야. 둘이 얘기지. 나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딱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공개 반박을 통해서 중국을 멋들어지게 딱 한마디 샤대기를 올렸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북 성주군 그 성주골프장 5년째 임시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 사드 관련 그 기지 정상화를 하여튼 지금 진행 중이고 빠른 속도로 8월 중으로 완전히 완성한다 그랬습니다. 8월 말 정도면 거의 정상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보 목적으로 사드를 도입했지 않습니까? 아. 그게 왜 중국 입장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의 안보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북한에 얘기해서 핵을 못하도록 비핵화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뒤로는 펌프질해서 어? 핵을 만들게 해놓고 어? 또 그냥 펌프질하면서 형제국이니까 우리나라만 못하게 한다? 이거는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에? 바로 이런 심보를 이번에 일대 아주 그냥 메스를 댄 거는 아주 통쾌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팍 살았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또 갈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 박진 외무부 장관이 방중 기간 동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제안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번 통화에서 정중히 방한 초청했지 않냐.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걸로써 나중에 정상회담으로 나중에 보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안보 주권은 쐐기를 딱 박았습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위 군사 주권을 확립시킬 대통령, 그것이 대통령 아닙니까? 지난 5년간, 지금들 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하는 사람들 생각을 다시 고쳐 먹으십시오. 네. 조금 뭐 하면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다 안 좋은 것들 민생이고 뭐고 안 좋고 곳간 다 털어먹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5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들이 다 만들어놓은 이런 함정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제 또 총공세를 해서 권력 빼앗고 대통령을 몰아내고 탄핵시키려고 탄핵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국민들이요 제2광우병 난리를 치고 해도 그런 못된 것 지금 음모라든가 획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사람들은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촛불 들어요? 촛불 자기들끼리 듣는 거 가지고 밤에 드니까 불 환한 거 해가지고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마치 나라가 뒤집어질 것처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엎어버리고 4년 동안 5년 동안 감방에 가다 놓고 그게 문재인이가 한 업적입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까? 그게 자유 대한민국입니까?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확립시켰습니다. 자, 이제 안보 주권을 확실했습니다. 한미동맹도 확실했습니다. 자, 민생에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다. 왜 트집을 잡고 왜 난리를 침조하십니까?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권력을 잡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요? 이상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상한 나라로 절대 안 끌려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